네, 오늘도 역시나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온 종목들 더불어서 호재성 뉴스가 있는 종목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어제 코스맥스는요, 장 마감 이후에 아크네스 균주 특허권을 취득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 핵심 지역에서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나 2분기 온라인 고객사 비중이 60에서 70%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고요. 이 고객사 주문 급증으로 매출액이 7%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입니다. 시젠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미국의 바이오라드와 제휴를 맺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FDA 공동 승인과 현지 유통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라드 진단 장비에 시젠의 시약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데요. FDA 승인 일정이 단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시스템입니다. 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이 폭염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옴니 시스템은 디지털 계량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16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언급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법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GS 홈쇼핑을 흡수 합병한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GS 리테일은요, 이 쿠팡보다도 빠른 주문 내 2시간 내에 배달이 되는 퀵커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